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앙킬로사우루스의 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어딨죠? 앙킬로사우루스 알은 혼자서 태어났어요. 유루루루루루. 뿅. 엄마, 엄마는 어딨지? 그런데 저 멀리서 배고픈 티라노사우루스가 나타났어요. 허허허, 고놈 참 맛있겠다! 하고 티라노사우루스가 덤벼들려고 하는데, 앙킬로사우루스가 안겨들었어요. 엄마, 뭐야! 난 엄마가 아니야! 그리고 난 남자라고! 엄마, 아니, 이 녀석을 잡아먹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티라노사우루스는 어린 앙킬로사우루스가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차마 잡아먹질 못하고 같이 데리고 다니기로 했어요. 앙킬로사우루스는 열심히 풀을 뜯어먹고 점점 커졌어요. 하지만 티라노사우루스는 그런 앙킬로사우루스를 돌보느라고 점점 몸이 약해져 갔어요. 고기를 못 먹었거든요. 이제 앙킬로사우루스를 떠나보내야 할 텐데 어떻게 하지? 이 녀석, 너도 이제 다 컸으니까 네갈 길을 떠나라. 난 이제 가야겠다. 티라노사우루스는 그렇게 말하고 쪼막 뛰어갔어요. 엄마, 엄마. 앙킬로사우루스가 쫓아갔지만 티라노사우루스의 빠른 발을 쫓아갈 수 없어요. 앙킬로사우루스는 길을 잃었어요. 엄마, 어디 갔어? 그런데 그때 뒤에서 배고픈 티라노사우루스가 나타났어요. 이 티라노사우루스는 앙킬로사우루스를 많이 잡아먹어서 앙킬로사우루스를 잡아먹으러 온 거야. 에헤헤헤, 맛있는 놈이 생겼군. 살려줘요, 엄마. 그때 저 멀리서 티라노사우루스가 날아와서 2단 옆차기로 빵! 날려버렸어요. 우와. 엄마. 응? 얼굴이 이렇게 돼야 되네. 엄마, 엄마. 이 녀석 그렇게 아빠가 가르쳤잖아. 나는 엄마가 아니라 아빠라고. 다른 티라노사우루스를 보면 빨리 도망가거나 아니면 너의 꼬리를 휘둘러서 날려보내야 돼. 알았지? 네, 알았어요, 엄마. 이 녀석 난 아빠라고. 티라노사우루스와 앙킬로사우루스는 그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고기를 먹지 않고 풀을 먹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앙킬로사우루스랑 같이 풀을 먹으면서 살았답니다. 끝.